은근이들, 안녕. 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아,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져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사실.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마스크 좀꼭 쓰고 다니십시오. 오늘 할 내용은 그 조종면허입니다, 조종면허. 우리가 바다에 나갔을 때, 보트를 탄다든지, 요트를 탈때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즘에 낚시 많이 하시죠? 며칠 전에 제가 100원도 못 올렸는데 아주 조회수가 좋아요. 그래서 낚시 갈때 이제 보트를 몰고 나가죠? 보트 몰고 나가려면 조종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일링, 옷을 펼치고 가는 배. 그래서 그 배를 몰고 나가시려면 요트 면허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면허에 대해서 좀 차이점과, 좀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 실기시험, 점수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종 면허는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1급하고 2급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1급은 사업자가 가능해요. 사업. 우리가 이제, 내가 수상 레저 기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1급이 필요하고요. 사실 난 사업하지 않고 그냥 나는 보트 타고 나가서 낚시나 하고, 그냥 다이빙이나 하고, 그냥 스노클링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섬을. 그러면 2급이 필요한 거죠. 요트 면허에는 1급, 2급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요트 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저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시험 점수를 한번 볼게요. 조종면허는 1급이 70점 이상입니다. 2급이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1급을 따야 돼요? 2급을 따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1급을 추천드립니다. 1급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실 2급을 신청해놓고 내 점수를 딱 봤을 때, 대부분 다 1급 점수입니다. 1급 점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1급을 따야 된다 하면 다시 또 시험을 치셔야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1급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필기를 4번 정도? 4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붙었는데, 어쨌든 1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트도 70점입니다. 사실 요트가 그냥 단순히 이제 엔진만 켜서 가는 게 아니라 요트는 그 돛을 펼쳐야 되고 그 돛을 펼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돛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요트 면허가 조금 더 어렵다고 하시죠. 그래서 요트 면허는 면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조종 면허 2급하고 요트 면허는 면제 교육이 가능합니다. 시험을 치지 않고도 그냥 80시간에 어떤 교육만 이수하시면 면책이 나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종 면허는 수상 레저 안전, 운항 및 운영, 기관, 법규 이렇게 나오고요. 요트는 보시면 요트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항해라는 게 들어갑니다. 범주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딩기처럼 해킹 다이빙 할때뭐 요런 내용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법규 요 내용들 들어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필기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실 수도 있고,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수상 레저 종합 정보 여기 가시면 우리가 CBT 방식으로도 시험 접수가 가능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PC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필기. 여기 가시면 자세하게 시험 날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 CBT 방식은 제가 가보니까 두번 시험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더라도 오후에 한번더 치고 오실 수 있으니까. 하루를 크게 낭비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실기시험 한번 볼게요. 실기시험은 80점 이상 1급, 2급은 60점 이상입니다. 요트 면허는 60점 이상입니다. 실기 내용을 보면 이안, 변침, 사행 하죠. 사행, 후진, 인명구조, 저반. 여기 요트 면허에는 이안 및 기주, 도사용, 태킹, 다이빙, 저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실기시험도 뭐 연수를 받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유튜브만 보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권장해드리는 거는 그냥 연수를 받으신 게 나으신 것 같습니다. 연수를 받으셔야지 이 사행할 때나 아니면 그 특정한 어떤 그 포인트에서 강사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연수를 받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몇번 떨어지면 그러니까 보트 같은 경우는 자주 몰아볼 수가 없잖아요. 뭐 차처럼 이렇게 나 한번 몰아볼게 라고 해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수 가서 받으시고요. 대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시험장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시험장에서 하는 연수를 받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시흥이면 시흥, 아니면 뭐 거제면 거제. 시험장을 정해 놓으시고요. 그 시험장에서 연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수를 받다가 저기 가서 시험 치시면 이 바라보는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각도가, 변신 각도, 그 다음에 뭐 태킹, 다이빙 뭐 이런 게좀 다르고 시험장마다 조금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수와 시험장을 같이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이 조정 면허 같은 경우는 시험장과 연수하는 곳을 똑같이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나와요. 연수를 받으시면 대부분 다뭐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8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1급을 추천드려요. 1급. 1급.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이제 합격하고 나서는 수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셔야지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상 안전 교육을 받으시고요. 비교를 좀 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급은 조종면허 1급은 수상 레저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2급은 그냥 레저용으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거죠. 2급보다는 1급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시험 쳐보시면 내 점수가 이렇게 잘 나왔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 1급 준비할 걸 괜히 2급 봤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됐고요. 요트 면허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요트 면허만 따시면 수상 레저 사업과 그다음에 레저용으로 뭐둘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조종 면허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5톤 미만의 배들만 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웬만큼 배를 타 보면 다 5톤이 넘습니다. 예, 네, 5톤이 넘어요. 한번 배들 보실까요? 여기 배들 보면 여기 이런 보트 있죠. 지금 제가 좀 찾아놨는데 이런 보트들 보면 지금 이게 뭐 어쨌든 12,000 대략 650뭐이 파운드 무게죠. 이거를 환산해 보면 5톤이 넘어요. 5톤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보트들도 웬만큼은 다 5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따고 나면 소형 선박 면허를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해양수산청에 가시면 이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네, 신청을 하시면. 그래서 반드시 이 면허를 소지하시고 5톤 이상의 배를 모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일링 요트도 한 35피트만 넘어가면 5톤이 좀 넘습니다. 예. 안에 워낙 많은 그 기구들이 있어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5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형 선박 면허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5톤 이상 25톤 미만의 그 면허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사실 소형 선박 면허는 이게 우리가 수상 레저 안전법 여태까지 속했지만 이 5톤이 넘어가게 되면 선박 직원법에 영향을 받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소형 선박 면허를 반드시 발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교한 자료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딩기 요트는 뭐 면허증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딩기 요트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딩기 요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반드시 받고 딩기 요트를 수료하시고
타시는 게 안전하고 또 알고 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종 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골드 당나고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